계약이 미뤄지고 또 미뤄지더니 이건 학교에 나간 것도 아니고 안 나간 것도 아니야. 이 온라인 계약으로 갈 곳 잃은 급식용 농산물과 특히 우유. 기사에서도 우유 얘기가 많던데 우유 상황이 뭐 어떻길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감자 팔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4월 20일부터는 아스파라거스를 팔고 있고 지자체들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러 회사와 콜라보를 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어. 농산물과 함께 걱정이 되는 급식우유. 급식우유는 초중고 모든 학생들의 필수템이었기 때문에 타격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떤 상황일까? 5월달이 우유가 전반적으로 많이 우유가 생산이 돼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유 급식도 안 되지 수출도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우유가 적체가 많이 돼가지고 고기는 냉동시켜서 보관할 수 있고 쌀 같은 곡류는 쌓아두면 되지만 우유는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비를 못하면 폐기할 수밖에 없어. 학교 급식으로 인해서 원유를 보유해놓은 수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남은 원유를 멸견우유로 만들든지 아니면 마트에 판촉 생산을 좀 더 강하게 해서 많이 판매가 되게끔 해서 소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러다가는 미국처럼 가짜낸 우유를 폐기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우유, 요거트 같은 유제품 가격 조정 때문에 하루 만에 9만 4천 리터의 우유를 폐기해버렸대. 남아도는 급식우유를 해결할 방법 없을까? 일본에서는 우유 소비를 위한 치즈 만들기가 유행했대. 엥? 이거 완전 달고나 커피 유행 아니냐? 그래서 크랩이 제시할 우유 소비 운동은 리코타 치즈 만들기.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영차, 영차의 민족 대한민국 우유 소비하기 운동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참고로 내가 만든 리코타 치즈 존맛이야.